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바로 이게 미역 기다리거든요. 저는 요거를 한번 튀겨볼게요. 튀기기 좋게 조금 뜯어주겠습니다. 다시마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겉에 붙어있는 염분이 있죠. 소금 하얀 거. 그거 다 닦아내고 다시 말려서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한번 튀겨보겠습니다. 프라이팬에 불을 조금 세게 하셔가지고요. 기름을 예열하시는 데 좀 약간 연기가 나기 직전까지 아주 센 온도로 예열해야 됩니다. 미역 기다리는요 조금 센 불에 튀겨야지 빨리 튀겨지거든요. 안 그러면 불이 어중간하게 기름이 약하면은요 이게 가라앉았다가 기름을 몸에다 흡수해요. 그리고는 그렇게 크게 부풀며 튀겨지질 않거든요. 제 영상 중에서 누룽지 튀기는 영상이 있는데요. 그거랑 같아요. 좀 센 불에 튀겨냅니다. 기름은 이제 너무 많이 붓진 않고요. 그냥 미역 기다리 튀길 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한지 알아보려면 물론 한 개만 넣어보면 돼요. 한 개 넣어서 바로 튀겨 올라오면 다 된 거거든요. 이렇게 튀겨 올라왔죠.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이게 들어가서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거든요. 이렇게 바구니를 이걸 준비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진다월을 깔은 이런 그릇 같은 거 조금씩 넣을게요. 조금씩 넣어서 바로 건져냅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튀겨야 되거든요. 들어가면서 바로 건져내야 됩니다. 보면요 넣잖아요. 바로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게 탑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온 게 잘 된 거고요. 요거는 조금 너무 진하게 나온 겁니다. 요게 아주 잘 튀겨진 색깔입니다.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. 바로 거의 한 1-2초 안에 다시 꺼내야 됩니다. 이렇게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. 바로 기름에서 이렇게 다 됐어요. 이렇게 튀기시면 돼요. 불은 아까 온도가 적당히 세진 다음에 아주 작게 낮췄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내야 되거든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진 타월은 이제 뺀 기름이 아직 묻어 있잖아요. 여기다가 설탕을요 이렇게 술술 뿌려줘야 됩니다. 약간 이것도 짠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이 조금 달달하게 뿌려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뿌린 다음에 또 뒤집어서 또 안 부러진 데 있으면은 안 부러진 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드시고 남은 거는 꼭 밀폐력이 좋은 통에다가 담아서 넣어놓으시면 됩니다. 미역 기다리 튀각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